야, 여기는 엘리베이터 없이 4층 걸어올 만한데? 거기서 화장실까지 완전 있는데 중문까지 달아놓고. 아이고야. 가스레인지 3구에 싱크대 화장실도 1000에 50이에요 이게? 2000에 50 얘기한 거 1000에 50. 아, 2000에 50인데 1000에 50? 여기도 언덕 없고. 집만 보면 그냥 새 집이잖아요. 그건 누가 보시면 하셔야 돼. 공사하는 게 온도까지 끝나거든요. 아, 여기 옷다 들어갈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는 4층이 압박이긴 한데, 대신에 신대방역하고, 신림역 신대방역하고, 한 500m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여기는. 네. 아이고, 좋습니다. 여기가 엘리베이터 없는 상가 건물 4층인데,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했네요. 리모델링을. 좀 크지 않으면 여기다가 있고, 아니면 옷방에다가. 주방 공간을, 사실 두명 살기는 짐이 적으면은 여기다가도 옷을 둬야 되겠지만, 혼자 살면. 이게 옷방 겸 여기 내장 조그만 거 괜찮지? 신발장일 줄 알았더니 보일러시네. 화장실도. 이게 9억에, 사실 세면대도 없는 집이 되게 많거든요? 오래되면. 근데 세면대까지 하고.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리모델링이라 할 수 있죠, 이제. 완전 이번에 문짝이랑 싹 뜯어붙이고. 장판도 새로 하고. 요 방이 좀 작긴 하지만, 이 방이 작긴 하지만 아주 괜찮습니다. 아우, 투룸. 오랜만에, 원래 2000에 50인데, 한번 1050까지 한번 해보신다고 하네요. 좋네요. 근데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은 영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가까운 편이고 아주 좋다. 이게.